5월 26일자 실시간 주식매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미리 안 눌렀네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 포지션을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48.79 매도 포지션 지금 진입 중입니다. 자, 제가 프로젝트 어떻게 운영하는지 여러분들 지켜보시는 방송이지, 제가 리딩하는 방송은 아닙니다. 고지드립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 팁 말씀드리자면요, 이렇게 5일선 5분봉에 5일선이 저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또 121선 저항이 있고 요 위에 또 저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강하게 뚫어 올리면 첫 번째 저항보다는 이렇게 두 번째 그 위에 저항에서 노리는 게 좋습니다. 자, 어설프게 노리다가는 잘못하면 물리거든요. 자, 이 부위에 제가 좀 짧게 끊었던 이유가 48.60 라인에서 갑자기 확 들어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턱터치하고 올라가는 거 보고 미련 없이 그냥 끊었거든요. 물론 좀더 이렇게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쭉 들어올리면 수익권에 있던 거 많이 또 토해내는 식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 날때좀 끊어가면서 하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추세로 좀 쭉쭉 끌고 갈땐 끌고 가고 그렇게 좀 병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추격은 따라가지 않고 48.80, 121선 라인 정도 오면 이 21선이 또 이렇게 같이 내려오거든요. 이 지점에서 다시 매도 진입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몇분 들어와 계시네요. 크루드오일 해외 선물 매매 중입니다.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 매수 사자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90만 7천 원 수익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힘든 그런 하루였죠. 길게 보시면 자,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하고 반등하고 급락하고 다시 급반등. 자, 너무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4포인트 가까이 빠졌거든요. 하루 반나절 만에. 그럼 자율 반등 정도가 나와도 추세가 아직 완전 꺾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21선 지지를 좀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더 이상 매매했다가는 벌어놓은 거 또 토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랜 시간 동안 좀 지켜보다 보면요 자 이렇게 돌파하는 거 이게 상당히 지금 이평선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로 다 돌파한다고 생각하기 좀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매도도 들어갔다가 강하게 반등할 것이 느껴져서 제가 다시 상방향으로 재진입해서 결과가 그래도 좀 좋게 나왔는데 어쨌든 변동성이 크고 오늘 손절할 땐 손절하고 물량도 적당하게 오늘 제가 시나리오대로 그래도 매매 잘 한 것 같습니다. 아 금요일이죠.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시면 닥터 KTV 검색하셔서 주식 기초 강의에도 제가 한 32회 정도 올려놨고요. 주식 생초보 탈출기에도 횟수로는 8회지만 복귀 방송 등 올려서 한 13회 정도 분량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매매 방송도 오늘 아마 8회차로 제가 기억하는데 여러분들 공부 좀 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시리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좀 내셔서 공부 좀 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방송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또 방송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KTV 다시 한번 구독도 좀 부탁드리고요. 실시간 방송할 때 여러분들께 구독하시면 알림이 자동으로 가니까 방송 보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저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기로 하죠. 바이바이.